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셀트리온의 뉴스는 항상 한 박자 늦습니다. 그래도 즐거운 뉴스니까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 레크로나 유럽 진출 임박.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 항체 치료제 레크로나가 유럽 진출 초읽기에 들어갔다. 25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유럽의약품청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크로나의 롤링 리뷰에 착수해 유럽 내 품목 허가를 위한 공식 검토 절차가 개시됐다. 이건 이미 우리가 어제 알았던 뉴스이죠. EMA 롤링 리뷰란 EMA 산하 약물 사용 자문위원회의 팬데믹 등 위기 상황 시 유망한 치료제 또는 백신의 평가를 가속화하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로 최종 허가 신청 전 실시간으로 의약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 품질에 대한 데이터와 문서 등을 회사로부터 제출받고 이를 신속히 우선 검토하는 방식이다. 셀트리온은 레크로나의 신속한 글로벌 허가를 진행하기 위해 이미 품질 및 제조 공정 관리, 비임상 시험 및 임상 시험 데이터를 EMA에 제출했다. CHMP는 셀트리온이 제출한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레크로나의 효능 및 안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시작한다. 셀트리온은 레크로나의 글로벌 임상 이상 종료 후 유럽 EMA를 비롯해 미국 FDA 등 세계 주요 국가 규제 기관들과 신속 승인 절차 진행을 위한 사전 협의를 진행해 왔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EMA와 롤링 리뷰 착수를 위한 구체적 논의를 가져왔다. 셀트리온은 글로벌 신속 승인 절차 완료 후 즉시 원활한 공급을 위해 물량 확보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미 10만 명분의 생산을 완료하였으며 즉각적인 공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요에 따라 연간 150에서 300만 명분의 레크로나를 추가 생산할 계획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올해 2월 초 레크로나의 식약처 조건부 품목 허가를 획득한 이후 국내 의료기관에 레크로나를 원활히 공급하고 있고 이번 EMA 롤링 리뷰 착수를 통해 유럽 공급을 위한 허가 절차도 본격화됐다며 현재 세계 주요 국가들과도 사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각국 규제기관이 요청하는 각종 데이터와 서류를 차질 없이 제출해 글로벌 팬데믹 사태 종식을 위한 레크로나 조기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이런 기사 내용들이 유럽 수출, 미국 수출 이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오늘 또 현직 의사, 레크로나를 처방하는 현직 의사의 경험담이 올라왔죠. 레크로나주를 투여받은 환자들 효과가 아주 좋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시간은 또 하루 가까워졌습니다. 파이팅입니다.